나면 그때부터 돌아보잖아요. 부실공항이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사건 사고가 하루라도 없는 날이 없... 이제는 사고가 났다면 대형사고. 아, 겁나요. 진짜 겁나. 사실 안전사고에 대해 평소에 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녕하세요. 세이프코리아 해피코리아의 이경아입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형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신문 논평에 앞머리를 장식하는 말인데요. 이는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미성숙한 의식의 단적인 표현일 텐데요. 안전문화운동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안전 처방전입니다. 196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던 눈부신 경제성장. 그러나 성장 우선주의 정책 과정에서 번번이 생략되고 무시되던 안전비용.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어느새 빨리빨리란 말이 한국어의 상징이 될 정도였다. 그 결과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 아현동 가스폭발, 경기 화성 씨랜드 인천 호프집 화재 사고 등과 같은 후진국형 안전사고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더구나 고도산업사회 진입과 더불어 도시는 점점 고층화, 지하화, 대형화되어 우리 사회는 안전사고에 점점 치명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거기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최근 자연재해의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지는 추세이며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이 우선 바뀌어야 한다.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전의식의 체질화. 바로 이것이 안전문화운동이다. 안전문화운동의 기본 목표는 안전을 삶의 중심가치로 삼는 선진사회를 정착하는 데 있다. 국민은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며 사회는 안전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실천의 책임을 느끼고 정부는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한글날 등 저마다의 의미를 가진 수많은 날들 중에서요. 안전점검의 날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요. 매달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했는데요. 굳이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를 국민 스스로 안전점검하는 날이다. 안전점검의 날은 각종 재난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문화 의식을 확산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불감증을 청산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한 이유는 사고 없이 살자는 의미와 4는 불길한 숫자라는 생각을 안전점검으로 극복해보자는 뜻이라는데 먼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안전회의를 갖고 가족의 생활과 집안의 안전을 점검해보자. 특히 전기시설부터 가스시설, 보일러시설 등 불이 날 수 있는 모든 곳들을 점검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반드시 전문가의 손을 통해서 수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소방서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주택소방안전점검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유자격자로 구성된 주택소방안전점검창구는 365일 상시 운영되는데 전기, 퓨즈 등 불량이 잦은 경미한 소모품 직접 교체 또는 수리하고 가스와 전기 등 지방 곳곳의 소방안전을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체적인 안전점검 항목을 정해 하나씩 직접 체크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열기구는 사용 후 플러그를 빼놓았는가? 전기 콘센트 한 개,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지는 않은가? 집안의 전선 중 껍질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곳은 없는가? 가스 사용 후 중간 밸브를 정확히 잠그고 있는가? 가스가 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가? 집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소화기 사용법을 가족 모두가 알고 있는가? 매달 4일,
안전 점검의 날에 온 가족이 함께 체크해보자. 안전 문화 운동은 누군가 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지키는 안전 법규가 아닙니다. 이 스스로의 안전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의식의 변화가 중요할 텐데요. 그런 생각으로 주위를 한번 둘러본다면 분명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생활 속의 안전 사고의 위험이 보이게 되지 않을까요? 안전 문화 운동은 자발적인 안전 의식의 변화다.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과연 안전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나아가 안전문화운동은 주변의 안전까지 돌아보는 운동이다. 나만 안전하면 괜찮다는 이기적 생각이 대형 재난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생활 주변의 사고 취약점을 주의 깊게 살피고 사고 유발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안전의식의 체질화, 안전문화운동. 안전이 전 국민적 가치관으로 정착될 때 진정한 세이프 코리아는 완성될 것이다.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문에요, 안전문화운동은요, 생명사랑운동이고 행복추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세이프코리아 해피코리아의 이경화였습니다.